상관은 그런 칭찬을 좋아한다고. 리액션. 리액션은 무식상의 개운법이에요. 무식상들은 리액션을 잘해야 돼. 근데 요런 거야. 말로 남을 지켜주는 거는 상관이 잘하는 거야. 무식상은 그런 거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리액션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 거하고 무식상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누가 뭔가 맛있는 걸 준 거야. 예? 예. 그러면 상관들 아, 막 맛있다 이러는데 상관은 그 무식 저 상관이 그 무식상의 리액션을 따라가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거든. 그게 리액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 사람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걸 원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맛있게 먹어봐. 그 준 사람이 또 생각해가지고 준다니까. 이해되죠? 무식상들이 그래 그러라고 제발. 그리고 꼭 그래. 무식상들이 뭐 해가지고 아유 나 저거 아유 나 저거 너무 좋던데 하면 별 짓을 해서라도 그 상관이 그 얘기 듣잖아 그러면 해서 준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리액션이 어떤 거야? 상관의 리액션하고 무식상의 리액션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리액션은 뭐냐면 무식상이 없으면서 인성이 있으면 이게 리액션이란 말이야. 저 봐요. 이게 리액션이라고. 그러니까 정인 연월의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리액션이 좋다고 했죠. 어떻게? 막 들어주는 거야 막. 그러면 이 상관이 헐맛이 나는 거야 이게. 응. 그게 인덕을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을 꼬시는 법이 그런 거야. 그 무식상은 그게 선천적으로 그 상관을 꼬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몰랐죠. 자기가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게 있어서 자꾸 해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식상처럼 하면 안 되겠죠. 맞잖아. 상관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런 그 인기를 끌어? 아니, 상관이 인기 끄는 법 뭐요? 강의잖아. 이렇게 강의 오고 교육하고 노래 오고 뭐 다재다능하잖아. 그게 상관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아니지 애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지 남들한테 이렇게 그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기를 끄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인기냐면 이게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무식상은 본능적으로 희한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거란 말이야. 상관한테. 그러면 상관은 그렇지. 자기 능력을 펼치는 거지. 자기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잖아. 그럼 요즘 시대는 뭐야? 상관의 시대야. 응? 그러니까 상관 옆에 딱 붙어서 먹어야 되는 게 무식상이고 상관이 능력을 발휘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얹혀가는 게 무식상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상관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상관은 손오공이야, 손오공.
그러니까 손오공이다가 아니라 손오공 기질을 가졌다. 그러니까 상관이 뭔가를 재주를 가지면 그걸 하나를 배우면 열을 써먹는다 이런 거라든지 막 뭔가 막 뻥튀기해서 써먹는다거나 액션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상관이야. 근데 손오공을 한번 봐봐요. 화려하잖아. 그리고 손오공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원숭이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나 화가산 원숭이인데 제천대성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원숭이다 하면 완전히 거품 물잖아. 무슨 얘기냐면 남이 나를 욕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근데 내가 남을 욕하는 거는 잘해. 잘하는 거요. 상관을 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을 욕하려면? 그러니까 상관을 예전에 내 강의한 게 있어. 상관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상관이 지는 게 무식상한테 져요. 그건 무슨 얘기야? 상관이 이한테 너 이제 잘못을 저지른 거야, 상관한테. 근데 나 잘못 안 했어요 하면 어떻게 돼? 상관한테? 죽어. 죽는 거야. 뒤지는 거야, 완전히. 근데 잘못했어. 이러면 다음엔 하지 마 하면서 그래 놓고 상관이 어떠냐면 그 말 딱 듣잖아. 그러면 너 진짜 다음엔 정말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욕하면서도 나중에 싹 돌아놓고 내가 너무했나 이런다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관한테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상관패인 돼 있어도 그런 거예요? 상관패는 더 그렇지. 상관패는 더 그런 거야. 상관패인이 제일 열받아하는 게 답답한 거. 또 머리가 안 좋은 거. 머리 안 좋은 사람 막 좀 이게 그러면 완전 돌아버리는 게 그냥 상관패인들이 처음에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무인성들이야. 무인성들이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것들을 잘 몰라. 생각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잘하잖아. 여러분 무인성들이 교수도 많고 똑똑해요. 근데 그 인성적인 거는 뭐냐면 관성하고 나하고의 소통이잖아. 이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스폰지로 관성을 스폰지로 받아가지고 이런 건데 이게 없으면 관성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극하는 패턴이 되니까 이게 지뢰 이게 맞잖아. 내가 안 죽으려면 내가 안 힘들려면 그걸 끈기 있게 그렇게 소통할 필요가 없거든. 저 사람이 내 적이다 싶으면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버려. 문성들은 맞잖아. 그게 냉정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쓸데없이 내가 힘들 일이 있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정인 상관이면 정인이라는 거는 생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하겠죠. 좀 생각 좀 하면서 얘기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기는 생각하면서 얘기한다 이거지. 이해되죠? 근데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생각 있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생각 없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이 상관은 이제 자기 표현이야.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성으로 봐도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데 상관은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표현하는 거고 좀 오버액션 하는 거고 뭔가 꾸며서 표현하기도 하고 식신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관점이 뭐냐면 내가 표현할 때 있잖아. 남을 의식한 사람이 표현한 거하고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는가하고의 차이야. 식상이 만약에 남을 가리킨다고 치면 상관을 가진 사람은 이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 이게 상관이 달라져요. 근데 식신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의식 안 하면 떨지는 않겠죠. 의식하면 상관이. 조금 떨 때도 있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는 성분이야, 남을. 상관을. 상대의 반응을 항상 의식하는 성분이다. 다만, 이제 조금 약한 사람은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덜 의식하겠죠. 그렇잖아. 상관이 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주에. 그러니까 관성도 있고 상관도 있는 사람들은 늘 남을 의식하는 거야. 그것이 나의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하는 행위가 얘한테 잘 통하는지, 얘가 잘 듣는지, 그 다음에 반응을 내한테 잘 주는지. 그러니까 평생 화두가 그거야. 그런 본능이니까 직업성이 어떤 직업성이겠어요? 응? 뭐 스타 강사도 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스타 강사는 이제 기능성도 봐야 되는가요? 오행적인 기능성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남을 이렇게 그 대신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상관이 그 관성 본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안 돼. 맨날, 그러니까 상관이 관성을 봤다. 무슨 얘기냐면 잘잘못을 잘 따진다야. 그 본능이야. 잘잘못을 잘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상관성 본 사람들이라고. 예? 근데 그게 심한 사람들은 상관이 정관 본 사람들. 그거는 좀 심하게 따지는 거야. 바른 걸 따지는 사람인 거고. 상관이 평관을 한 거는 내가 총대를 매듯이 이제 영웅 심리적으로 한 거니까 막 대변인 같은 거라든지 마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상관이 관사를 봅니다. 나도 관격에 상관이 있잖아. 그러면 비평 기질이 있다는 거야. 잘잘못을 따지는 기질이 있다는 거야. 그거 피곤한 겁니다. 무슨 얘기야? 잘잘못을 따지는 기질이 있다는 거는 남이 잘못된 것을 잘 본다는 얘기 아니오. 자기는 잘 못 보면서. 근데 자기를 보는 거는 인성이 있으면 자기도 봐요. 왜냐하면 잘잘못 따지다가 인성으로 아, 내가 제대로 얘기했나?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혹시 틀린 거 아닌가? 이게 인성이란 말이야. 근데 인성 없으면 어떻게 돼? 순수하게 잘 따지는 사람이지. 순수하게. 순수하게 잘 따지는 사람이니까 그걸 건달이라고 하는 거야. 건달, 건드리면 달려든다. 건드리지 않으면 안 달려든다. 근데 인성이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도 저놈이 잘못됐다고 하면 가서 거시는 거야. 잡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런 사람이 부모다. 자식은 불행한 거지. 자식은 불행하다 안 하다? 불행하다는 아니야. 힘들다지. 그 어쨌든 뭐? 무식상 부모가 무식상이면? 아니, 부모는 상관이고 자식은 무식상인 경우는 자식이 힘들지. 무식상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없으면 안 되겠죠.
걷어 먹이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은 그런 거지. 자, 무식상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걷어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니면 맨날 잔소리야 하겠어? 맨날 잔소리야. 그렇지. 근데 팩트는 뭐야?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엄마, 뭐 요즘 내가 태기를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이제 어쩌다 그 인연 따라 이제 태기를 하면 희한하게,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태기를 한 게 있는데 부모 사주에 월지에서 사령된 글자가 시지에 다 있는 거야, 둘이. 엄마, 엄마 아빠가. 그러면 뭐 확실한 자식이 기대 주거든. 근데 이제 부모 사주가 다 식상을 가진 팔자야. 그러면 어떤 자식 낳아야 돼? 무식상 장생. 근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니까. 내가 태기를 하다 보니까 딱 좋은 거야, 그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식상 장생 정도 되면, 그 정도 태어나려면, 그건 그 집안의 기대주야. 이해돼요? 기대주가 나타난다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왜 옛날에 막 자식 귀해가지고, 남자 귀해가지고. 딸만 나다가 남자 하나 딱 나잖아. 그 무식상 장생 정도 돼야 돼. 그런 기운을 받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식상 장생이 태어나면, 물론 이제 월지의 기운을 봐야 되겠지만, 부모의 환경을 봐야 되겠지만, 십성만 놓고 보면, 그런 자식 나면 부모가 잘 돼. 그거 정말 신기한 거다, 그것도. 그거 왜 잘 될까? 왜 잘 될까, 부모가? 부모가 베푼 거잖아, 자식한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이 상관은, 말로는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상관은 칭찬에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 그게 상관이야. 그러니까 상관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불만 갖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산에 호랑이가 있는데 이제 그 호랑이 잡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상관 있는 애한테 아 좀 어떻게 좀 이제 본인밖에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해 가지고 하면 상관 간다니까. 그게 손오공 기질이야, 그게. 삼장법사가 그런 식으로 꼬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무식상이야. 손오공 상관이고. 이게 우리 불가에서 탐진치, 이게 삼독이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음. 예? 어리석음. 이게 이제 화냄, 성냄, 화냄, 성냄.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욕심이잖아. 탐욕, 탐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 서유기의 요게 뭐냐면 이게 저팔계야. 이 승질 부리는 거 손오공이야. 이 사오정. 이게 탐진치 삼독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관은 어떻게? 탐심을, 진. 성질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낼 일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히나 상관이 있으면서 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따질 일이 많다. 피곤한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 정의롭고, 내가 아니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느니, 뭐, 무식상 보면 있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해. 상관, 그러니까 무식상 열받지.
내가 넌 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이면 속에는 그 말이 사랑인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 근데 무식상 같은 사람이라야 상관이 책임을 진다고. 내가 상관인데 다른 상관이 나타난 거야. 서로 그러겠죠. 서로 견제하겠죠. 처음에는 좋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같이 노는 인간이 나타난 거야. 아시아 해가지고 같이 놀잖아. 그건 그렇게 좋을 뿐이지 상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시아 놀다가 얘가 더 춤을 잘 추는 거야. 그럼 짜증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런 거잖아. 아, 진짜요. 그런 게 있어. 상관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영웅이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입장에서 무식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지. 상관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거예요? 무식상인 상관을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 결과상으로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팩트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야. 기분 나쁠 때는 상관이 기분 따라간다고. 상관이 또 상관은 기분에 좌우되는 성분이에요. 소롱공이 그렇잖아. 소롱공 잘 하려면 막 불쌍한 척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지켜줘야 에이씨 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상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의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남을 도우는 거야. 그게 보람이야.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기왕 도와줄 사람이 상관의 마음에 들어야지. 도와줄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도와줌으로서 내가 기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럼 기왕이 만약에 애완견을 키운다 해도 좀 뽀대나는 애완견을 키우려고 하겠죠. 아, 기왕 키워도 상관은 그런 게 있다고. 그건 아니야. 본능적으로 상관은 좀 잘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느낌에 왔을 때는 그래요. 상관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아, 이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상관은 내 삘에 맞는 그게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개운법 뭐 손오공이 재주가 있잖아. 근데 이게 늘 있겠죠. 성질 나는 거. 그러니까 상관은 성질 부리면 돼, 안 돼? 안 부릴 수가 없지. 그죠? 손오공이 안 부리나? 그러니까 그 성질 부리는 그 기운이 나쁜 놈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잖아. 그게 주 힘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나쁜 놈한테 그렇게 써라. 근데 똑같이 쓰려고 한단 말이야.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상관이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 안 해? 할 수밖에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관은 뭔가를 해주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을 가진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 얘가 얘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반응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씨발 자식 놈 새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되네. 이제 젊은 애들이 공부한다 하면, 우리 부모님 딱 봐가지고 상관이 있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
네? 네. 왜 그 저 자식들 이렇게 학원 보내가지고 그 학부모 중에 선생한테 선생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다 상관이야. 네. 어쨌든, 우리 항상 좋은 부분을, 나쁜 부분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의 장점이 뭐냐 이거지. 상관의 장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의로울 수 있지만 자기의 가치관은 정의로운데 또 상관은 또 불법 탈법도 그냥 자기가 합리적이다 하면 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넘어간다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불법했어.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냥 넘어가. 그냥 통과시키는 게 있다고. 예? 그 공항 수사대에서 그냥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기계도 있다. 예? 식신은 그렇게 안 돼요. 고시시켜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이렇게 새치기도 하고 그런 눈치 있잖아. 그게 상관이 보는, 그, 기질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또 상관은 어떤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죠? 기분 좋을 때는 분위기 메이커야. 근데 싸울 때는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이면서 분위기 메이커도 되는 게 상관이야. 그러니까 항상 십성이라는 거는 항상 음량이 있어요. 어떤 것도 항상 음량이 있는 거야. 그 속에 음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표현을 잘, 이제 어느 정도 잘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이제 인성이 들어가면 더 이제 좀 고급지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상대의 어떤 그 피드백, 피드백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고정된 게 아니니까 이게 변화가 무쌍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재성을 보잖아. 그러면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진지하게 보는 것보다 상관이 재성을 본다는 거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편재들이 놀기를 좋아하겠죠. 상관 정제다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상관 정제는, 그, 왜, 여자들, 그, 집안에서 살림자라는 여자 있지. 상관 정제야. 똑순이들. 가계부 딱딱 쓰면서, 애교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상관은 다재다능한 거야. 그러니까 상관한테, 아우, 팔방민이시네요 하면 좋아해, 안 좋아해? 당연히. 칭찬해, 좋아해. 상관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척 해야 돼. 상관한테. 여린 척 해야 되고, 약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상관이 본능을, 그러니까 손오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화과산에서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거기서 왕인데. 근데 지금 어때로 막 놀다가 이제 불교 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명분이 있거나 하면 그게 내가 정의로운 거잖아. 그럴 때 잘한다고. 총대 메고 한다고. 아이씨, 뭐 욕하면서. 상관 욕 잘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잘한다, 야. 근데 욕 먹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음량이 다 있는 거야. 음량이 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욕 잘 노는 것도 이런 거지. 상관이 이제 이게 비겁이 있거나 뭐 좀 그 강한 패턴들 있잖아. 그럼 더 잘하겠죠. 그럼 약하면 그렇지. 뒷담화 까는 거지. 그런 게 있다고. 기분이 좋으면 이 기분, 그러니까 기분 파다. 상관은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 상관이.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아주 환상적이야. 근데 기분 나쁠 때는 그런 싸가지가 없어요. 이해돼?